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시설을 관리했던 64살 맹모 씨. 휴일에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징계를 받은 뒤 결국 해고됐습니다. 노동청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단 이유입니다. 그때는 난감했죠. 5인 미만에서 어디 근로자나 노동자가 문제가 있을 때 부당할 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청에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. 태양광 설치기사로 일하던 신모 씨도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입사 한 달 만에 해고당했습니다. 그런 상황 자체를 잠깐만요.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죠. 저 녹취 좀 할게요. 뭐 이러게 하겠어요. 황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그런 뭐 녹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챙길 겨를이 없다고 봐요. 저는. 현행법상 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. 해고당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신청해 복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.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요. 이제 민사소송,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권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